빠하 빠삐용입니다. 네, 일한다고 시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작업 진행도 뭔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엔진 조립 마무리를 끝내고 이제 엔진 돌리는 작업을 오늘 했는데요. 혼자서 연장 없이 올리다 보니까 손목에도 무리가 좀 많이 가고 힘들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선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도구들 대차하고 잭이죠, 잡기라고 부르는데 유압 잡기하고 차량용 승용차용 나사 방식의 잡기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엔진 차대 엔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포인트 하나만 제대로 걸어 놓으면 그거부터는 이제 많이 수월하거든요. 최초에 볼트 하나 체결해서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잘못했는 경우에는 그 헤드가 이제 그 엔진의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이 망가지거나 차대의 나사산이 망가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엔진이 정렬이 안 돼 있고 삐뚤어진 상태에서 올리다 보면 충분히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TL 작업할 때 그렇게 해먹었거든요. 매뉴얼은 안 봤습니다, 사실.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동물적인 육감을 이용해가지고 대충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걸어서 올리라고 이렇게 해놨을 거다. 뭐 어딜 걸건 상관없는데 보통은 쉽게 넣을 수 있는 곳. 볼트 길이가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최하단 쪽을 우선으로 꼽습니다. 보통 아닌 차종들도 있는데 실린더 헤드 부분에 나사산이 나 있는 고기를 먼저 체결을 하면 체결을 못할 거예요. 메이커에서도 아마 최하단부를 꽂고 올리라고 이렇게 해놨을 건데 귀찮아서 매뉴얼을 보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거의 한 혼자서 2시간 동안 생쇼를 하면서 올렸습니다. 결국 엔진 올리긴 올렸는데 하면서 시발을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. 중간에 조금 다칠 뻔도 했고 엔진 떨가가지고 근데 엔진 올리는 거는 혼다나 스즈키나 뭐나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크게 요령하고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텐데 말이죠. 요령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 요령이 없으면 장비라도 좋아야 되는데 아마추어고 초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있겠습니까? 볼트를 체결할 때 뭐 느끼실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일단 손으로 먼저 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전동공구나 이제 라쳇 이용해가지고 체결을 합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전동공구가 아니고 라쳇 때 수공구로 해가지고 토결 원래는 토크렌치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전 제 손토크로 대충 조립했습니다. 엔진도 아니고 뭐 이 부분은 뭐 토크렌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생고생해가 올려놨는데 고장 증상이 해결이 안 됐으면 나 진짜 미치는 겁니다. 네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바!